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입니다. 어디든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인 가을인데요. 여행 자료를 찾는 데는 다양한 책이 구비되어 있는 도서관만한 곳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 구석구석 다양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서구 곰달래로에 있는 강서영어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화곡 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세워진 공공구립도서관이자 영어특화도서관인데요. 원서만 해도 15,000여 권이나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뉴베리나 칼데곤, 볼로냐상 등 국제대회 수상작들을 번역본과 함께 비치하여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원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교과서와 각종 지도서 등도 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영어 지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서영어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는 수준별 상시교육 프로그램과 독서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4개월부터 엄마하고 함께 참여하는 마미미 프로그램부터 실버 영어까지 단계별 리딩 수업과 뮤지컬 영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 지원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글로벌 문화 프로그램이나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 등의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왕초보 실버 교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장님이 특별히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발음기호부터 시작해서 기본 문장을 갖고 변형해서 간단한 기본 회화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번의 목표라고 봅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열심히신데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카들이 결혼을 해서 또 손주를 낳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재미있고 수업이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해서 또 조카들하고 약간 호응이라도 할 수 있어서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수업하고 있으니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도서관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영어는 이제 교과목이기보다는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영어 소외를 겪는 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에 부담을 덜고 압박이나 경쟁이 아닌 독서에 기반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영어에 대한 세계를 열어주는 강서 영어도서관 만나봤습니다.